이제 아까 다음 거 읽어볼게요. 되면서 기억나죠? 네, 이제 조사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자, 조사 우리 기억나셔야 되는데 다음 밑줄친 조사의 종류를 써보자 그랬습니다. 자, 조사 종류 뭐 있었니? 자격을 나타내는 네? 격조사, 자격 격조사. 그래서 이 아이가 붙으면 문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결정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어떤 자격보다는 그 기능의 특징에 맞춰져 있기보다는 어떤 뜻을 더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꼭 어떤 자격을 갖게 되거나 어떤 위치에서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더해짐으로써 의미가 부여되는 무슨 조사였어요? 보조사. 마지막으로 연결해주는 접속조사. 이렇게 세 가지 있었습니다. 자, 키자만 도착하면 된다는 건 사실은 얘가 문장에서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피자가 도착한다는 주어잖아요. 피자가 도착하다. 그런데 거기다가 꼭 피자만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다른 건 다 왔는데 피자만 안 왔다라는 뜻을 더해주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보조사. 우리는 피자, 치킨을 좋아한다. 얘 무슨 일하고 있니? 피자와 치킨을 연결하고 있지? 자, 접속조사 맞습니까? 자, 우리는 배달 음식을 먹게 되었다. 자, 을을 붙였어요. 그랬더니 얘가 문장에서 무슨 역할을 하게 되니까 주어 어디 있어요? 주어. 우리. 아직 안 배웠어요. 우리 지금 주어 안 배웠습니다. 사실 근데 찾았어. 우리는. 서술어 뭐예요? 먹게 되었다. 먹었다지? 본용 보조용 보이니? 보여야 돼. 자, 뭘? 서술의 대상이지. 먹는 행위의 대상이 누구니? 음식이죠. 배달 음식이죠? 목적. 맞습니까? 목적의 자격을 나타내는 목적 격조사, 격조사. 있어요. 복습 되시는 거죠 지금? 저 완전 복습하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에서 격조사를 모두 찾았을 거예요. 승훈이가 반장이 되었다. 격조사 어디 있나요? 자격을 나타내는 조사. 가는 무슨 조사인데? 주격조사. 그렇지. 공부를 한다면 난 그렇게 하겠네. 주격조사. 그 다음에 이는 뭐예요? 어? 이 가면은? 어? 주어인가요? 주요 자격을 나타내는 건가요? 아니, 여러분 어디 눈이 가세요? 서술어에 눈이 가야 돼요. 서술어가 지금 뭐예요? 되다예요. 되다나 뭐 있지 또 하나? 아니다라는 이 서술어의 특징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이 서술어의 특징이 뭐냐면 보충해주는 말이 필요해요. 승원이가 되었다 그러면 바로 뭐가 궁금해? 뭐가 되었어? 무엇이 되었어? 그치? 얘는 아니야. 뭐가 아닌데? 알겠니? 보충한 말을 필요해. 자, 보충하는 말이 되다 아니다 앞에 있는 보충하는 말. 보어의 자격. 그래서 본격조사다. 맞니? 이거 알아야죠. 본격조사입니다. 자, 그래서 얘는 본격조사. 여기서는 철수가 집에서 라면을 먹고 있다. 찾아주세요. 조사 우선 찾아보세요. 조사. 철수가 성원이 잘한다. 그다음 에서 또 을 잘한다. 얘들아 지금 공통적으로 얘네가 다 뭐니? 명사니? 체현이니? 체현 뒤에 붙어서 자격을 나타내고 있니? 그럼 거기까지 알겠어. 얘 조사한 거 알겠어. 그럼 각각 무슨 역할을 맡게 하는지 뭐니? 인격이니? 얘는요? 출국도 할게요. 목적격이에요. 자, 그 얘는요? 얘는 뭐야? 부사. 부사 역할을 하잖아요. 먹긴 먹는데 어디서 먹는데? 집에서 먹잖아. 그치? 집이라는 공간을 보충적으로 더 구형 설명해 주셨으니까 부사격 부사가 되는 거죠. 자, 미영이가 철수의 라면을 뺏어 먹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뭐 보이세요? 체험 뒤에 붙은 거. 미영이가. 이 이는 뭐예요? 이는? 이거는 의문의 그 환경에 따라서
발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넣었다 뺐다 해주는 거잖아요. 미연과 미성은 미연과 그래서 넣었다 뺐다 해주는 거예요. 가, 그 다음 자 일단 자꾸 머릿속에 떠올리는 건 조사하는 건 체험 뒤에 붙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예요? 의. 그 다음 을. 그 다음에 조사 안 보이죠? 현재 조사는 이 정도가 보이고 있고 얘가 자격 주격조사인지 뭐 목적격조사인지 아니 목적이 자격조사인지 격조사인지 아니면 보조사인지 아니면 접속자인지 모르겠고 일단 찾아놓은 게 이 세 가지예요. 자 얘는 무슨 역할을 합니까? 주어임을 나타내주죠? 예. 네. 빼먹은 주체잖아 주체 그지? 주격조사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을 쉬운 것부터 해볼게요. 목적격이에요. 얘는요 자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뭐야 자격을 나타내는 거야. 얘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면 되는 거죠. 얘 무슨 일을 하고 있죠? 맞나요? 그러면 저기 뭐야 체온을 수식해주는 역할을 하는 애가 누구니? 관용어지. 그러니까 관용격. 알겠니? 자 답만 찾는 게 아니라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생적으로 떠올릴 수 있는 여러 가지를 공부해보면서 완벽하게 복습이 되는 거예요. 다음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서술격조사 2단은 활용이 가능한가요? 형태 변형이 되나요? 네. 어, 얘는 학생이고 학생이면 학생이니까 되죠. 자, 그런데 학생이다라는 것 자체는 가만히 그 아이가 어떻게 결합되는지를 보면 좋겠다. 걔는 활용을 하는 용언이니? 명사는, 아니 동사나 형사니? 아니잖아. 근데 걔는 희한하게 활용을 하고 있더라는 거지. 가만히 봤더니 서술격조사 2단가 붙어서 그런데 서술격조사라는 건 뭐냐면 서술어의 자격을 만들어준 애란 말이야. 근데 조사는 누구 뒤에 붙어요 주로? 체험 뒤에. 학생은 뭐니? 체험 맞니? 체험 뒤에 붙었더니 서술어가 됐지? 네. 서술격 조사. 알겠니? 뭐 활용할 수 있고요. 자, 마지막 맞는 말. 그 다음. 다음 보조사의 뜻을 알맞게 연결해보자. 자, 보조사 나왔네요. 보조사 뭐라고요? 보조사 뭐라고요? 의미를 더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의미를, 뜻을 찾아보라고 했겠죠. 자, 도 빵도 먹는다. 그럼 무슨 뜻이야? 해보는 거야. 빵도 먹는다는 뭐야? 더하는 거지. 그것까지 더해주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다이어트 하려고 고구마를 먹어. 고구마를 잔뜩 샀어. 그런데 고구마만 먹어야 되는데 고구마도 먹어. 그 애들이 막 웃지. 무슨 뜻이야? 고구마만이라는 거야. 오직 그것만 먹어야 되는데 고구마 돈은 뭐니? 그러니까 고구마 많이 고구마 도가 되는 순간 의미가 확 달라지잖아. 그게 보조사야. 그게 보조사의 묘미예요. 은느는 애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걸 초등학교 때 잘못 배워서 그래. 은느니가 은느니가. 은느는 주격조사가 아니에요. 은느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알겠니? 야 너는 선물 줬잖아. 그럼 무슨 뜻이야? 다른 애들은 안 줬다. 이게 있는데 야 그래도 너는 선물을 줬잖아. 이러면은 얘가 민망해지는 거야 지금. 알겠니? 근데 네가 선물 줬잖아는 뭐야? 얘가 줬다는 사실 외에는 어떤 의미도 내포하고 있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네, 세 명이 있는데 야 너 생일인데 몰랐다. 야 넌 미리 그래도 너는 선물 줬잖아. 이러면 얘는 뭐라고? 그 약간 가시가 딱 들어가는 거야. 알겠어요? 대조 의미가 있어요. 너는 줬고 쟤는 안 돼. 알겠니? 자 그 다음 밖에. 너밖에 없어. 난 너밖에 몰라. 너 왜 그건 말고는 난 몰라. 알겠지? 그래서 선생님이 이거 얘기하면서 왜 너를 사랑해인데 너를 사랑해는 사랑한다는 거 외에는 어떤 의미도 더해지지 않지만 너조차 사랑해, 너부터 사랑해, 너만 사랑해 그러면 의미, 기분이 점점 달라지죠 계속. 그죠? 너조차 사랑해 어때요? 기분 좋아요? 내가 하다하다 내가 너조차 사랑한다. 내가 너마저 사랑한다 어때요? 기분이 그렇게 딱히 좋진 않죠. 하다하다 이런 의미로 들리는 거예요. 자 문장에서 감탄사 찾을게요. 너무 쉽다 이 문장, 그치? 네. 예, 곧 도착합니다. 오, 그런 생각이 됐어. 저는 감탄사인데. 자 오른쪽 갑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아 보기를 바탕으로 조사의 특징을 읽거라. 조사 당연히 출제 요소입니다. 조사 출제 잘 돼요. 자 조사 보기를 바탕으로 조사의 특징을 이끌어낸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거 지금 이거 읽고 있을 필요가 있어 없어. 시간 낭비야, 그렇지? 빨리 내려가서 확인하는 거야. 기억 잠깐 기억 보는 거 그때 알겠니? 기억 앞에 체언이 문장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도록 해준다. 무슨 얘기니 이거?
가격조사 얘기지? 네. 격조사 얘기예요. 자, 동생이 책을 어때? 여기가 천국이다. 어때? 격조사 맞아요? 네. 그 다음 니은. 그 체온을 같은 자격으로 이어주고 있다. 엄마와 나, 나랑 동생. 같은 자격인지 뭐 확인하면 되겠네요. 엄마, 나는 봤어. 둘 다 뭐니? 주어 맞니? 예, 네, 이거는 나랑 동생 학교로 갔다. 같은 자격 맞지? 다 맞는 말이에요. 둘 다 맞는 말. 자, 그 다음에 3번부터 보겠습니다. 3번. 앞에 체온을 다른 품사로 만들어주나 볼까요? 자, 다른 품사로 만들어. 이러니까 체온이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고 다른 품사가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이라는 거는 기본 개념을 알아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게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자, 물만 마셨다. 그럼 앞에 있는 체온이 뭐니? 명사니? 자, 이거를 이렇게 바꿨더니 물도 마셨다 했더니 명사가 다른 품사가 됐나요? 명사 그대로 아닌가요? 자, 그럼 3번이죠? 근데 내가 만약에 품사를 잘 모른다. 그럼 되게 어렵게 느껴질 거야. 이게. 아, 뭐지? 품사 뭐지? 이러고 있으면 뭐 품사? 자, 네 번째. 꽃이 예쁘게도 피어있다. 천천히만 가보라 해서 체언 이외에 용언이나 부사 뒤에 붙어 쓰이기도 하는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체언이죠? 맞아요? 근데 얘는 뭐예요? 예쁘게. 예쁘게. 부사 아니면 형용사일 거 아니에요. 어쨌든 여러분이 헷갈린다 쳐도 근데 여기서는 이제 형용사라고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여러분 미처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체언이 아닌 건 알 거 아니니 그치? 근데 여기서도 천천히가 부사면 확실하잖아요. 이렇게 부사에도 붙을 수 있네. 맞는 말이죠? 용언이. 여기 나왔네. 용언 있네요. 용언이 형용사. 자, 그 다음에 미음. 이것이 좋다. 이것 좋다. 이것만으로도 좋다. 같은 의미 같은 것 같은데 어떤 차이가 있나 봤더니 생략되나요? 생략되죠? 그죠? 이것만으로도, 이것만도 있고 우로도. 우로도를 붙였어요. 이것만으로, 이것만으로도. 이 도가 따로 떨어져 썼을 수도 있는 건데 또 붙였으니까 아, 조사끼리 겹쳐 쓰기도 한다 맞는 말. 알겠죠? 이거 잘 나오는 이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안 한 게 여기 61조. 61조 어딜까? 이게 복습하면서 하니까 좋다, 그치? 두 번 하는 느낌 아니에요?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줄래요? 무슨 말이에요? 여보세요? 선생님 따돌리는 거예요? 가끔 따돌림을 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니네 쉬는 시간에 그냥 헤이 아니? 대답, 대답해야 되나? 우리 지금 만난 지가 지금 벌써 10개월이 됐는데 아직도 그럼 어떡해. 자, 용어는 뜻과 수임을 따라 무슨 용어인가 무슨 용어? 본용어 잘했다. 지금 대답한 친구들은 대학교 잘 가고 가장 많은 이상 용어가 사귀게 될 거예요. 자, 본용어가 연결되었고 풀이를 보조하는 동사 무슨 동사? 별로 의미는 없어요. 그냥 보조 용어 중에서 동사는 보조동사, 형용사는 보조용사 그냥 그 표현입니다. 자, 2번 다음 밑줄 친 용언이 본용언이면 본, 보조용언이면 보조였습니다. 자,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이게 실제 일어난 행위인가를 보라고요. 자, 집열쇠를 잃어버렸다 그럼 여러분 버렸습니까? 아니죠. 그죠? 보조용언이에요. 여러분이 실제 버린 행동을 했는지 보시라는 거예요. 잃었다는 건 한 거죠? 잃은 건 잃었잖아요. 그죠? 버리진 않았죠, 여러분? 여기서는 의미를 더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쓰레기는 잘 모아서 버리자는 어때요? 같은 버리자지만 얘는 행위를 하는 겁니까? 하는 거죠? 모은 행위를 한 다음에 2차적으로 갖다 버리는 거죠? 만약에 이 행위를 안 하면 모아놓은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럼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얘가 없어도 지금 잃어버린 상태로 그대로 잃은 상태로 있는 거죠. 차이를 알겠어요? 얘는 보조용어, 얘는 본용어입니다. 자, 근데 먹어보다, 그 다음에 피곤해 보이다, 선생님 설명했던 겁니다. 먹어보다라는 것은
먹는다의 트라이의 개념인 거지 실제 보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트라이 입어보다, 먹어보다, 읽어보다, 트라이의 개념. 보죠. 자, 피곤해 보이는 건 실제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본용어는. 다음 설명 가지면 오 틀리면 X. 먹어라의 어가는 먹이고 어미는 어와라 두 개예요. 아닙니다. 어라라 이렇게요. 네. X. 치솟다의 어가는 치, 어미는 솟다입니까? 자, 어간과 어미는 어떻게 해야 된다? 활용해 보면 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치솟다 활용해 보세요. 치솟고 치솟으니 그치? 네. 그러면 뭐야? 여기가 변하지 않는 어간이어야 돼요. 자, 이때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걸 만약에 어근을 구별해봐라 그러면 이거는 또 얘기가 달라요. 그죠? 얘가 솟다랑 치가 결합해가지고 치솟다가 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접두사. 얘가 어근이 어근. 얘는 이제 우리 그때 배웠죠? 불절 접사는 있으나 마나 생각하지 않아요. 어근이 뭐 하나예요? 달라요. 어간과 어음은 어간은 뭐예요? 용언을 활용해서 변하지 않는 의미를 나타내는 부분. 어근은 실질적 의미를 가진 부분. 이거랑 헷갈리는 건데, 자, 요거는 지금 활용형을 책 따져보면 치솟입니다. 의자 X에. 비웃으니는 기본형이 뭐예요? 비웃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비웃고, 비웃으며, 비웃으니. 자, 여기까지가 어. 자, 맞죠? 자, 다음 설명의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어간은 용언이 활용할 때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분이다. 그래요? 네. 자, 다음 단어에서 어간 찾으세요. 다 찾은 거죠? 밀다, 먹다, 짓밟다, 낯설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 봐, 분명히 짓밟다, 낯설다 이런 거 다 지금 단어가 형성된 거죠. 만들어진 거죠, 자체로. 파생된 거잖아요, 이런 거. 하지만 결론은 뭐냐? 활용이 되는 부분과 활용이 되지 않아요. 짓밟고, 짓밟으니, 낯설고, 낯설며. 맞니? 여기까지가 어간입니다. 밀먹, 짓밟, 낯설. 오른쪽,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갈 말로 적당한 것을 고릅니다. 아, 여기 나오네요. 제가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야. 우리 그때 안 했니? 나 이거 생각했지? 했지? 오케이. 신난다 한 거 있어서. 그 다음 여기도 했니? 여기도 했어요? 오. 그러면 다 했네요? 그죠? 여기까지 다 했어요 이제. 그죠? 자, 이제 우리는 그럼 다시 앞에서부터 문제를 풀면 되는데 제 생각에는 지금 시간상 자, 고전을 먼저 하고 시간이 그래도 나오면 그때 할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숙제를 먼저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은 숙제를 고전을 이제 앞에서 부끄러우시고 문법도 문법은 계속 숙제를 내줘서 다 했죠. 앞부분 다 돼있죠. 그죠? 그리고 혹시 문제를 만약에 다 푼 친구들은 1학년 거를 다 푼 친구들은 2학년 거를 풀면 돼요. 이제 알겠죠? 우리 중학교 중3 친구들은 1학년 거 다 풀었나? 지금 몰라요? 아무 생각 없죠 지금 시험 보고 와가지고. 복습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복습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니 그 본인이 다 한 번 더 다른 거 해보고 싶으면 다른 거 해보셔도 돼요. 지금 다 푼 친구들 말하는 거예요. 비문학 다 푼 친구. 비문학 그 숙제 다 푼 친구. 아. 숙제 교재. 아. 다 했어? 2학년 거 다 했어? 다른 거 해도 돼. 다른 거 해보세요. 근데 사실 반복해도 상관은 없어. 솔직히. 왜냐하면 반복해서 또 보면 또 새로운 거 보면 또 다른 거 끼기도 하거든요. 자, 어디 볼 건데요? 우리 화한계 볼 건데요. 화한계 보기 전에.
학기가 너무 오래됐어. 시험 보자 뭐 그냥.
그러니까 누굴 찾냐면은 서술자를 찾는데 사실 서술자라는 건 언제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거냐면 소설이라는 것부터 등장을 했고요. 그죠? 그 이전의 단계에서의 이런 서류문학이 전에 그것이 어떤 문학적 어떤 틀을 완성해가지는 못했어요. 그냥 전해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뭐 여기 이거는 지금부터 찾을 필요는 없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스토리야, 이야기. 줄거리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줄거리의 본질은 뭐니? 줄거리 핵심 요소 뭐니? 오, 그렇지. 오, 잘한다. 인물, 사건, 배경이에요. 이거 파악하면서 읽는 거예요. 인물의 정보 찾는 거였어요. 기억나죠? 왜 작가는 인물을 이런 사람으로 설정했을까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이, 이 이야기 속의 인물은 왜 이런 특징을 갖게 만들었을까? 알겠죠? 그리고 어떤 사건, 그다음 배경. 자, 다시 얘기하지만 이 설화 단계에서는 얘가 굉장히 두드러지거나 정교하거나 잘 만들어져 있거나 선이 명확하거나 그렇지 않아요.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서술상 특징 당연히 문제로 나올 거고요. 자, 일단은 설화 단계에서는 이 정도만 파악을 하시면 대부분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자, 문제 분석 먼저 해볼게요. 문제 분석을 보겠습니다. 전혀 뭐 어렵진 않아요. 1번 문제 뭐예요? 네? 읽을 수 있지 않아요? 누구나? 예, 서술상 특징 문제 나왔네요. 서술상 특징 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 뭐예요? 보기의 관점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보기가 나오면은 여러분 힌트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했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 뭐예요? 딱히 도움이 안 돼요. 딱히 내용 파악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자, 이거는 기준만 될 뿐이에요. 기준은 뭐냐면 독자가 작품을 통해 어떤 즐거움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가 여러분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작품 그 감상의 방법 중에 기억나세요? 작품의 내재적 요소에만 집중하는 경우와 외재적 요소를 고려하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반영론, 효용론, 표현론. 아, 네. 처음 들어요? 아, 네. 배웠는데, 이거. 배웠어요. 시대를 반영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작가가 가지고 있는 작가의 세계가 표현되는 것이다. 그리고 혼자 보려고 있는 창작하는 문학작품은 없기 때문에 독자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독자에게 어떤 효용을 주느냐. 효용론적 관점입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독자가 작품을 통해서 어떤 즐거움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효용론의 관점에서 봐라 이런 얘기겠네요. 알겠죠? 만약에 그게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라면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반영론하고 효용론 네, 절대론적 관점 뭐 이런 거 배웠습니다. 됐죠? 효용론적 관점을 찾아보라는 얘기고 3번 문제는 뭔가요? 여러분 이거 내신에서도 정말 이런 이유가 잘 나옵니다. 뭔가요? 다른 문학 작품하고 비교하는 거.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은 고개를 엄청 아주 격렬하게 흔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힘들어하는 거. 자, 근데 이 아이는 내용을 물어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보니까 표현의 특징을 듣고 있어요. 자, 4번 문제 보니까 힌트가 되는 게 없네요. 자, 여러분 4번 문제 별표칠게요. 여러분 이제 고전소설을 배우시게 될 건데 사실 설화문학이나 수필문학보다 훨씬 중요한 게 고전소설이에요. 수능에서 가장 강고 출제되는 것은 고전소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빨리 끝내고 고전소설을 메인으로 넘어가긴 할 건데 여기서 인물의 말하기 방식이 정말 많이 나와요. 현대소설에서도 가끔 나오긴 하지만 고전소설의 단고 출제 이론이요. 고전소설의 소설 전개 방식을 가만히 보면 길게 길게 대화를 하는 게 많아요. 여러분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현대소설하고 달라요. 현대소설은 그렇게 막 대화를 혼자 주구장창 자기가 사람 얘기를 담아서 이런 건 별로 없는데 고전소설은 희한하게도 대화가 인물 간의 어떤 대화가 전개될 때 길게 길게 말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하기 방식 잘 출제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5번도 별표입니다. 이건 왜 별표냐면 자 물론 여러분이 수능 볼 때는 또 출제 양상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쨌든 한자 성어 문제가 한 문제는 나와요. 주로 어디서 나오냐? 고전소설에서 나옵니다. 현대소설에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거의 다 고전소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속담이 대신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비율이 거의 9대1